안녕하세요. 유튜버 마랑입니다. 알바. 자, 오늘 저희가 짧게 알아볼 것들은 뭐냐면, 경찰 특공대 준비하시는 분, 우리 현우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술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라우점프죠. 브라우점프라는 이제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죠. 제자리 멀리뛰기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각도가 있어요. 3 힌지스라 그래요. 발목, 무릎, 골반. 도약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첫 드라이브를 했을 때는 이미 무릎, 골반, 발목 순으로 펴져요. 전부 다 펴져 있단 말이에요. 골반과 무릎만 펴서 점프 뛰는 사람 전혀 절대 없습니다. 발목까지 다 펴요. 이 3 힌지스만 알면 돼요. 그럼 이 3 힌지스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배워보면 되죠. 첫 번째, 발목. 제일 중요해요. 발목을 여러분들이 단련시키지 않으면 절대 멀리뛰기 할 수 없습니다. 벽에 발바닥 그냥 대충 거리 대시고요. 닿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안 닿죠? 그럼 좀 더 앞으로. 닿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여러분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뒤에서 누르시고. 근데 만약에 좀 더 뒤로 가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절대 뒤꿈치나 앞꿈치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발바닥 전체가 닿으셔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반대쪽 손이라든지 아니면 무게중심을 앞으로 실어서 앞으로 닿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견뎌주시고 반대쪽으로 가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늘려주시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쭈그랑기를 이렇게 할 수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그럼 이제 발목 가동 범위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발목 가동 범위부터 점프의 근본적인 3 힌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뭐 무릎 딱히는 없어요. 무릎은 대개는 다 가동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디예요? 골반이죠. 골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단련시켜줄 수 있는 훈련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스트레칭이에요. 앞쪽 다리를 직각으로 두시고 뒤쪽 다리는 그냥 편하게 펴세요. 무릎이 좀 더 뒤로 가시면 돼요. 뒤쪽 무릎이.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골반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이쪽 아래로. 아래로 쭉쭉 눌러주시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아래 쭉쭉 눌러주시고, 내전근을 벌려주면서 쭉쭉 아래 눌러주시고요. 다시 닫아놓고 눌러주고, 벌려주고 눌러주고. 내전근의 길이와 그리고 골반의 가동 범위를 늘려준 거예요. 반대쪽도? 자, 이런 훈련이 좀 기본 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가동 범위는 난 준비가 됐다. 근력이죠?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시는 게, 점프할 때 키프레이즈, 종아리 운동, 이런 발목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안 될 수는 없어요. 도움은 되지만 효율적인 운동은 아니에요. 왜냐? 점프할 때 우리는 느리게 점프 아니에요. 느리게 점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느리게 점프해 볼게요. 안 떠져요. 무조건 순발력이 필요해요. 약간이라도. 그럼 이런 훈련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투성인 이 종아리 자체도 좀 체질 좀 바꿔줘야 돼요. 근질 자체를 좀 바꿔줘야 돼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노력해줘야 돼요. 쉬워요. 제자리 점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완벽한 3 힌지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발바닥 보여주세요. 이거는 정확한 훈련법이 아니에요. 내리셨다가 보이셨죠? 다시.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제가 뭐 둥근이라든지 대퇴사동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총알이로만 사용한 것, 이제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세트로 8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퇴사두, 대퇴이두, 둥근, 하체 근육이죠. 기본적으로 스쿼트 하세요. 하이바 스쿼트 괜찮아요. 로우바 스쿼트 괜찮아요. 프런트 스쿼트 괜찮아요. 근데 브로드 점프에 더 필요한 스쿼트는 로우바 스쿼트예요. 왜 로우바 스쿼트일까요? 점프할 때 가장 비싸죠. 여러분들 브로드 점프 한다고 프로 선수들 이렇게 점프 안 합니다. 그쵸? 아니면 세워서 점프 안 해요. 대퇴 사두와 대퇴 이두가 밸런스기에 맞게끔 수축이 돼 있고 둥근에 무게중심을 둔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데드리프트나 로우바 스쿼트가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로우바 스쿼트가 좀 더 적합할 수가 있어요. 스쿼트 하세요. 어떤 스쿼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수축 속도를 빠르게 하세요. 내렸을 때 빨리 올라가고, 내렸을 때 빨리 올라가고, 프론트 스쿼트 빨리 올라가고, 프론트 스쿼트 빠르게 올라가고. 그런데 이것도 되시고 열심히 한다. 가장 궁극적인 훈련은 뭐냐? 바로 역도성 운동. 뭐 파워 클린이라든지 아니면 행 클린이라든지 제일 좋습니다. 왜냐? 프린지를 다 쓰는 운동이에요. 클린? 힙 드라이브 쓰고 그 다음에 발목도 같이
써야 되는 최고의 효율적인 운동이에요. 역동성 운동을 배우고 싶으시면 크로스핏이라든지 아니면 마루한 크로스핏 지시면 코치님한테 배운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게 높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힘을, 무게 중심을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하세요. 쓰리 힌지스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 중에 왕이라네. 점프는 두 가지. 예, 드라이브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퍼스트 페이즈. 첫 번째 드라이브, 그쵸? 이러고 날아가죠? 두 번째 드라이브는 어디? 중간 지점에서 마무리 드라이브. 되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학원에 다니시게 되면 스윙을 해버려요. 이렇게 스윙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스윙을 잘 안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티칭 안 해요. 어찌됐든 우리가 반발력을 사용해야 되는 곳이 바로 발바닥이잖아요. 발바닥이 면적이 100이라 했을 때 그 100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역도를 왜 써요? 왜 이 쿠션이 들어간 러닝화를 데드리프트나 아니면 고중량 스쿼트에 쓰지 말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계속 흔들려서 그래요. 역도처럼 딱딱한 것을 신는 이유가 말 그대로 발바닥의 전체적인, 물론 가동 범위 향상도 있겠지만 발바닥의 전반적인 반발력을 다 쓸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선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발바닥이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저는 단점이라고 봐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이 부족하신 분들은 스윙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티칭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자세를 로바 자세, 즉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혹은 엉덩이 좀 더 드셔도 돼요. 너무 앉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가기 위한 반발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타협하시는 거예요. 너무 앉게 되면 위로 점프하긴 좋겠지만 우린 멀리뛰기이기 때문에 약간 무게중심이 위에 좀 올라가 있게끔 해서 저희가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좀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무게중심, 물론 엉덩이가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 무게중심 컨트롤은 다 발바닥 중앙, 발바닥 다 반발력 갖고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팔을 뒤로, 첫 번째 드라이브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살짝 무게중심 앞으로 하되 중앙으로 컨트롤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빵 차고 올라가서 무릎, 골반, 마지막에는 발목까지 써서 드라이브를 쓰시고 중간 지점에 오시면 굉장히 빠르게 두 번째 드라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도약 자세 해봐. 그렇지. 이 상태에서 네가 이미 앞에 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들리잖아. 안 들리게. 더 내려가고. 엉덩이 살짝 들고. 그렇지. 마치 그 뭐야, 스키 타는 사람들 있지. 그것처럼 하는 거. 그렇지. 지금 너무 들려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 이두는 수축이 됐지만 여기 수축이 잘 안 됐잖아. 살짝 낮춰봐. 그렇지. 이 상태에서 자, 출발하면 빵 하고 이 발바닥을 그냥 빵 하고 차는 거야. 높이. 한번 해봐.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느낌이 잘 모를 거야. 네가 이 빠른 수축의 운동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 예.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네가 못해. 뭔가 약간 좀 스윙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스쿼트 할때 스윙을 해?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네가 스타뱅구를 연습하는 이유가 그거야. 내린 상태에서 빵 치는 훈련이 돼 있어요. 네가 이것이 이제 집중이 잘 되면, 예, 스윙으로 인한 이제 반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억제할 수 있어.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대퇴 4두, 대퇴 2두, 종아리, 모든 뭐 발목, 무릎, 골반의 가동성 자체들이, 예,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 수축을 폭발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 아마 이렇게 느낄 수 있어, 네가. 아, 이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힘을 내지? 라는, 예, 게 있을 수 있겠지. 아예 그 안 해봐가지고 이게 어색하고 이게 뭔가 이게 빨리 막 이걸 그러니까 동작을 일단 연습을 하는 거야. 오늘 뭐 갑자기 잘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자, 출발해봐. 해봐. 오케이. 기운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자, 자, 이거 반칙 아니냐 근데? 이 상태에서, 아니 앞으로 살짝 움직여도 상관없어? 아, 그래? 확실해, 규칙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 바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면 뭐가 방식이야? 아, 그래? 아, 네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좀 움직인 상태에서 빵 했거든.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오케이, 다시. 지금은 괜찮았어. 이거 빵 소리가 그랬던 것뿐이지. 이거 발바닥 전체적으로. 오케이, 괜찮았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첫 번째 단계잖아. 네. 빵은 좋아. 빵은 좋단 말이야. 이제 알고, 어? 이 새끼 뭐지? 하면서, 아, 우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힘을 낼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근육 만들겠다 하면 생각이 지금 들 거야. 이게 넓은 시스템, 이제 근신경계를 우리가 계속 자극시켜주는 거잖아. 첫 번째 드라이브, 두 번째 드라이브를 이제 잊어버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춤을 배운다고 생각해. 처음엔 안 되잖아. 그렇지. 하고 끌어오르게. 하고 빠르게 몸을 닿는 거죠. 폴더처럼. 뒤로, 뒤로 확 당겨봐. 어, 그럼 다시 네가 돌아올라는 습관이 있지. 다시 해봐. 아니, 네가 오지 말고 그냥 몸에 두고 뒤로 확 당겨봐. 그럼 돌아올라 그러지. 어느 부위로 돌아와? 하복부. 그치, 하복부네. 우리 복직근이지. 근데 요 놈이 네가 빠르게 움직여야 빨리 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근방치에 관련돼 있는 건데, 너 이거 토 하려 그래봐. 토 천천히 찍어봐. 천천히 찍어봐. 반발량 느껴지니? 안 느껴지지? 봐. 그럼 이게 들어가면 느껴진단 말이야. 이 신경이 아유. 아, 네 신경이 다칠까봐 근육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안 되니까 애들이 다시 반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드라이브는 굉장히 과하게 빨리 이뤄야 돼. 그럼 복직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건 말이야. 네가 의도적으로 두 번째 드라이브를 해도 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순수 복직근 사용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네 무의식적인 신경을 갖다 쓰는 거야. 근방출을. 자, 다시 해봐. 지금처럼 빵 하면서 배를 앞으로 내민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빨리 닫아야 돼. 오! 오케이. 지금은 이제 좀 동작이 좀 괜찮았어. 근데 어디 아프냐? 어, 좀 이제 쉬어. 이게 지금 운동하다 보면, 여기 지금 저희가 땅바닥 그게 아니라서 반발력을, 발바닥 반발력을 사용한 폭발성과 함께 첫 번째 드라이브, 두 번째 드라이브를 썼을 때는 이런 느낌이지. 봐봐. 무릎이 부서질 것 같으니까 그냥 동작 그런 연습만. 알겠지? 많이 뛰지 마세요. 굿. 오케이. 말 그대로 네가 천천히 하니까 첫 번째 드라이브 잘하는, 두 번째 드라이브 하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일단 첫 번째 드라이브 연습해봐. 오케이. 어, 지금 세게 뛰지 말고 그냥 동작만 다시 부드럽게. 폭발력을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어, 첫 번째 초급 단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첨프의 근본적인 것들, 쓰리 힌지스에서 배웠고 그것에 도움될 수 있는 가동 범위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관련 근력이나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법은 저희가 중급에서 알아보고, 고급에서는 이제 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된다. 나 볼막 가동 범위 잘 나오고, 골반 가동 범위 잘 나오고, 뭐 드라이브, 두 번째 드라이브, 아니면 반발력을 사용한, 아니면 스윙을 사용한 점프력이 다 좋다. 근데 여기서 2cm, 3cm, 5cm 이 작은 이 센치를 극복하기 어렵다 하실 때는 저희가 고급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특 이현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드 점프, 제자리 머리 점프 초급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고바.